하이, 안녕하세요, 에이튼입니다. 여러분, 아이즈원이 또 엠넷의 딸인 만큼 컴백쇼에서 수록곡 무대까지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본 퍼포먼스 영상 리액션에 이어서 프리티라는 수록곡과 회전목마라는 수록곡의 무대까지 같이 보려고 하니까 이것도 재밌게 즐겨주세요. 아, 귀여워. 로드 세트 좋아. 귀엽다. 상큼해 보여. 상아. 귀여워. 애들이 직접 그린 것 같은데. 오, 그럴 수 있겠다. 인스타에 이런 거 올라왔어. 헐, 대박. 아, 그래? 오피셜 계정에. 오, 색깔 완전 화려해. 아, 귀여워! 히터미! 히터미 낫고. 귀여워! 히터미 점점 예뻐지더라. 진짜. 오! 와! 너무 언니 아니야? 왜 이렇게 미쳤어? 귀여워지가 진짜. 와, 아, 귀여워. 양갈래 진짜 이거 약간 주변실에서 나오는 게 이거 팬들이 다 너무 좋아하겠다. 아, 귀여워. 이렇게. 상큼하다 봐. 에이. 와. 아, 언니. 기럭지가 진짜 모델 아니냐고. 와, 유진이도 진짜. 아, 귀여워. 아, 오, 잘한다. 진짜 얘 잘해 모델. 아, 민주. 아, 아, 귀여워 진짜. 애들이 머리도 막 풍성하게 했다. 진짜 뻘뻘하게 했다. 귀엽게. 오, 오 좋다. 지금 너무 좋다. 이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아, 예쁘다. 오, 진짜 너무 예뻐. 예뻐. 아, 좋다 노래. 아, 귀여워. 땀나. 얼굴 보라는 거네. 나 예쁘니까 아파. 나봐. 아, 우리 귀여워. 예쁘지 하면서 불신 나오고. 진짜. 아, 얘네 다 너무 예뻐. 근데 아까 처음에 나온 동영식이랑 똑같은 동영식이야. 아, 그러네. 아, 계속 짝이 있나 보다. 짝꿍이 있다. 오, 재현. 너무 귀엽다, 의상. 약간 타이틀이 너무 흰색으로 가니까 이렇게 좀 색을 많이 써서 했나 봐. 대박이다. 배경도 좋고 되게 되게 약간 어린 느낌? 되게 귀여운? 맞아. 동심으로 가는 그 느낌. 진짜. 아, 귀여워. 나코한테 딱이다, 근데. 진짜, 나코 히터미 딱이야. 어, 딱이야. 아! 아, 예뻐! 진짜 예쁘다, 머리부터. 왜 이렇게 예뻐? 아, 아, 귀여워! 아, 양갈래! 진짜. 하트 이거 너무 약간 진짜 노렸다. 비듬밤을 떠다녀. 그니까. 아, 예뻐.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아, 스위. 아이. 그러네. 채원은 비가 짝꿍이다. 그러니까. 나 또 유정이. 태연 민주. 오. 맞아. 유진이도 목소리가 좋아. 맞아. 이런 브릿지 잘 어울려. 오. 가자, 메보. 지른다, 지른다. 오. 에이. 예쁘다. 아, 마지막에. 네. 원영이랑 밑에 붙여놓으면 어떡해. 아, 진짜. 화면이 너무 안 고정화. 나 오늘 피곤했는데 지금 피로 회복된 느낌이야. 아이! 아이! 아,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아우, 진짜. 진짜 자기 예쁜 줄 알아봐. 아, 진짜 자기 예쁜 거 너무 잘 알아. 아! 예쁘다 할 말이 없어. 아, 예뻐. 아, 이게 약간 노래 가사가 서로서로한테 하는 건가 봐. 아, 롤썸페이 하는 게. 그래서 짝꿍춤이 많은 거야. 어, 오, 사진 엄청 특이하다, 아이즈도. 아, 예뻐. 아우. 아, 귀여워. 에이. 아, 이건 다 잡아주네, 12명. 그러네. 아, 진짜 하얗다. 와, 진짜 하얗다, 톤이. 대박이다. 아, 진흙감을 잘했어. 아직. 아. 귀여워. 아, 왜 이렇게 귀여워. 와, 역시 수록곡 맞지? 예쁘다. 확실히 애들이 너무 예쁘니까 뭔가, 뭘 해도 수록곡 같지가 않은데? 확실히 그 아까도 보면서 느꼈지만 타이틀곡이 너무 무드가 있으니까 강해. 얘네 그게 좀 근데 어리고 귀여운 느낌이 또 빼긴 아쉽잖아. 맞아. 얼마나 예쁘고 맞아. 귀여운데 맞아. 그래가지고 이런 수록곡에 더 빵빵 색감이랑 스타일링이 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는 느낌. 딱 처음부터 나코 히토미가 딱. 아, 그러니까. 딱이야, 딱이야. 너무 귀여워. 어울려, 어울려. 아, 진짜.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수록곡, 두 번째 무대 리액션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테니 이어서 즐겨주세요. 오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 리릭이 이게 혼자 히토미네. 작사를 히토미가 했대. 아 맞아. 아, 그 목록에 하람에 있었잖아. 히토미였구나. 예뻐. 아 그런데 놀이공원이야. 진짜 어 진짜 놀이공원이네. 대박. 오 아니 아 걸어 나와야지. 역시 비주얼들이 걸어 나와야 돼. 아 열두 다 비주얼이야. 그러니까 아 이리스 아우 반복 너무 예쁘다. 아이 오우 그니까 오우 근데 하루의 가사인데 가사 좀 예쁜지? 그러게? 오우 예뻐. 아니 오늘 저런 옹글옹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아, 머리카락이 한다 지금 메이크 너무 잘 들어가서 저 이거 부럽다. 아 오우 예뻐. 와 민주 생머리도 예쁘다. 와 비주얼. 아 쌍무 쌍무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쌍무해. 어 무대 진짜 잘해 쌍무. 아 보컬 너무 좋다. 라라라운 야이. 어우 아 노래 좋지 않아? 어 너무 좋다. 근데 아까 노래 잘 살렸다. 안 어. 아니, 여유로운 느낌. 오, 아, 아 멋있어. 역시 한 동작에서 살아있어. 아니.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진짜 귀여워. 오, 가사 너무 예쁘다. 아이. 아, 귀여워. 오. 이주가 많다. 아 이렇게 너나 너나 쓰는구나. 아이 아 아 역시 앞에 너무 짧다 했어. 진짜 아, 잘해. 잘하지. 아, 노래 너무 좋다. 아 예뻐. 진짜 예뻐. 특별 왜 이렇게 예쁘냐고. 오 돌아 돌아 돌아. 괜찮아. 아 너무 예쁘다. 아 아니 오리스 오아 이게 나와줘야지 알죠. 오 예뻐. 아 노래 너무 잘해. 아 원영 아 센터는 다르다. 너무 잘해. 아이 아 예뻐. 아 아 너무 잘해 다. 아 귀여워. 야이 언니 나왔어 언니.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은비 진짜 너무 많이 예뻐. 계속 예뻐서. 진짜. 나 좀 너무 살 많이 빼가지고 살짝 걱정돼. 나도 약간 걱정돼. 조금 덜 빼도 되는데. 맞아. 너무 예쁜데 이미. 하이틀이 곡이 힘들 텐데. 그러니까. 체력이 받쳐줘야 할 텐데. 진짜 예쁘다. 다 너무 예뻐. 히토미도 너무 예뻐가지고 살짝 걱정된다는 댓글이 많더라. 진짜 좀 걱정되긴 해. 맞아. 아, 이게 활동이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무대도 길고. 맞아. 또 커버하면 아니라 동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근 힘들어. 춤이 차잖아. 춤도 춤인데. 그래서 뭔가 좀 멤버들이 탈 너무 많이 빼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 맞아. 노래 좋지 않아? 뭔가 이거 계속 약간 멤버들 그러니까 약간 진짜 플레이리스트에 계속 넣어놔도 오래 들을 수 있는 노래? 약간 너무 자극적이지 맞아, 않고 담백해. 그리고 약간 한글 가사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게. 근데 가사가 히트 작사를 했지 근데? 히트가 근데 한글을 진짜 잘하긴 해 한국어를. 우리 또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한글 가사를 쓰는 거는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아. 약간 되게 쉬는 기간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외국어로 작사하다. 완전 리스펙이야. 말이 안 되지 사실. 네, 저 이렇게 프리티랑 회전목까지 보았는데요. 역시 수록곡 맛집 아니나 다를까 두 퍼포먼스 모두 다 타이틀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즐겨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